유전자는 나의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기 때문에 유전자는 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이 치유되는 것은 결국은 변질된 유전자의 회복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췌장암이다, 나는 폐암이다, 나는 갑상선암이다, 이거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암이든 당뇨병이든 비만이든 모든 질병이 모두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기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면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하면 질병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뉴스타트식으로 하면 질병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를까요? 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예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유전자는 각 질병마다 그 변질된 유전자들의 무엇만 다를 뿐입니까? 위치만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잠깐 보여드린 유전자 지도처럼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 질병들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가 다른 것뿐이 없습니까? 그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유전자들은 다 같은 종류의 핵산, DNA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유전자 지도를 다시 보면, 그렇죠? 대장, 여기 이제 대장암 결정, 전립선암, 폐암, 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뭐, 비만, 유방암, 동맥경화, 췌장암, 백혈병, 이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러므로 유전자의 변질이 회복될 수 있는 거라면 모든 질병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왜 어떤 사람은 여기에 22번 유전자 염색체 여기에 변질이 와서 백혈병이 걸렸는지 왜 폐암에 걸렸는지 그 왜 그렇게 각각 다른지는 우리가 우리 의사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것은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유전자가 회복된다면 어떤 병은 뭐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종류의 병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데 결국은 유전자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같습니다.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 소나타가 있고 서울 소나타가 있고 광주 소나타가 있어도 소나타는 소나타입니다. 유전자는 유전자인 것 같이 뭐만 다를 뿐이에요?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서울에서 고치는 방법이나 속초에서 고치는 방법이나 광주에서 고치는 방법은 다 같은 거예요.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뉴스타트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택을 한다. 선택을 한다.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개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온갖 종류의 개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개는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예요. 그 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늑대예요. 네. 늑대들이 푸들이 될 수도 있어.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교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끼들하고 이렇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그 특징이 있는 것끼리 또 뭐예요? 교배를 시키고. 그러면 그 특징만 살아나고 나중에는 늑대 특징은 없어져 버려. 그 유전자의 그 소위 우리가 교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도 나타나고 저먼 셰퍼드도 나타나고. 예. 네. 그래서 셰퍼드는 셰퍼드끼리만 자꾸 교배시키면 셰퍼드 특징만 남고. 네. 털 긴 놈들은 털 긴 놈들끼리 붙이면 자꾸 털은 더 길어져. 이렇게 됩니다. 자, 돼지에는 두 종류의 돼지가 있습니다.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돼지예요. 그 유전자는 돼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집돼지는 본래 집돼지는 없었어요. 어쩌다가 집돼지 생겼어요. 집돼지가.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예, 산돼지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자꾸 키웠습니다. 그래서 새끼도 집돼지끼리, 산돼지를 불러서 새끼 낳자 그러지 않고, 예, 집돼지 암컷 수컷하고 또 교배를 시켜서 오니까 또 집돼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집돼지에, 처음에는 집돼지가 산돼지를 많이 닮았는데, 점점 집돼지끼리, 집돼지끼리, 집돼지끼리 하니까, 이제는 산돼지의 모습이 뭐예요? 전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집돼지가 지금, 그래서 나중에 비교해 보면,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뭐예요? 완전히 다른 동물이요. 첫째, 뭐가 없어집니까? 집돼지는. 에, 없니? 이상거니까 없어져. 자, 그러면, 왜 산돼지를 집에서 키우면, 이 엄니가 없어질까? 네? 필요가 없어요. 왜? 밥때가 되면 주인들이 뭐예요? 다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엄니를 가지고 땅을 파고, 예, 네. 뭐, 그랬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야 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엄니가 필요 없는 환경에서 살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그건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이 변하면, 엄니가 필요 없는 환경에서 살게 되면, 엄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꺼져버려요. 예. 예를 들어서, 자, 이
이 초록색 유전자가 음리 유전자라면 산돼지는 이 음리 유전자가 잘 발달했어요. 그래서 음리가 다르면 자꾸 만들어내고 그래. 그럼 집돼지는 이 꺼져버렸어. 음리 안 만들어. 음리 유전자는 있긴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기는 뭐예요? 있는데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거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시 나옵니다. 얼마 만에 다시 나오냐? 3대째 가면 이거 다시 나옵니다. 3대째는 9개월입니다. 그런데, 산돼지를 집으로 데려다 놓고, 여러분이 산돼지를 집에 가서 잡아가지고, 산에 가서 잡아서 집에다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집돼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눈 감으면서 아들한테 부탁해야 돼. 집돼지 될 때까지 잘 키워라. 그럼 아들 평생 키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대까지 키워야, 몇십 년을 키워야 산돼지가 집돼지가 되는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산돼지를 집돼지로, 집으로 데리고 오면 이게 집돼지가 되는데 아마 100년, 200년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돼지는 산으로 보내면 뭐예요? 9개월 만에 본래대로 돌아가. 산돼지가 정상입니까? 집돼지가 정상입니까? 산돼지가 정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암세포가 정상입니까? 정상세포가 정상입니까? 암세포는 비정상이에요. 집돼지는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돼지는 암세포하고 같은 거야. 비정상이야. 환경이 나빠서 변질된 것이 암세포야. 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럼, 여러분. 자. 산돼지는 집으로 갖다 놓으면, 집돼지가 안 돼요. 한 100년, 150년을 기다려야 서서히 집돼지가 되는 것 같은데. 아, 이 비정상 암세포처럼 된 집돼지는 산으로 갖다 놓으면 어떻다고요? 예, 삼돼지, 그냥, 정상 산돼지로 돌아가. 그게 여러분의 암세포 성질도 똑같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리는 것도 굉장한 시간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상세포가,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암세포로 돼야 되겠다.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정상으로 못 살아가겠다. 그럴 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암세포 되기 싫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뭐요? 환경상 암세포로 된 것입니다. 집돼지가 정상적인 환경 산으로 보내버리면 이거는 9개월 만에 산돼지가 돼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암세포도 뉴스타트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후닥닥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유전자는 항상 정상 상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라, 가고파.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뭐 지금 뉴스타트 와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도 나는 건가? 어떤 사람도 그래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집돼지를 지금 산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설악산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여러분이 좋아해야 됩니다. 참 공기도 좋고. 그래서 닭 우는 소리도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상적인 환경이에요. 아시겠죠? 꽉꽉! 와. 새도 그렇고, 새 소리도 나지요. 그렇죠? 이런 거다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사이렌 소리에다가 뭐, 이런 거 완전히 환경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는 암 체질로 변해가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1967년에 졸업을 했는데, 와, 오래됐네요. 51년이 됐네. 그때는 유방암이란 건 구경도 못했어. 그때 전립선은 천만의 말씀, 폐암 없어요. 기껏 암 환자 오면 무슨 암이게? 위암, 위암, 간암 둘중 하나. 폐암 이런 건 최근에 발생한, 최근 지난 한 10년 이내. 췌장암 구경도 못하던 거. 근데 지금 뭐 온갖 암, 지금은 여러분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이건 온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몇명 중에 한 명이 걸려요? 세 명에 한 명입니다, 세 명. 이제 요즘은 두명 반. 또 한 10년 후면 뭐예요? 두명 중에 하나. 이게 암 걸릴 수밖에 뭐예요? 없는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치열해요, 안 해요? 치열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변질되어야만 살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집돼지가 산돼지로 되고, 산돼지가 집돼지로 되는 것은 결국은 환경의 영향입니다. 그렇죠? 그 환경은 무슨적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환경은, 외부적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면적 환경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센터에 오셨는데, 외부적 환경은 다 변했습니다. 그렇죠? 공기도 변했고, 물도 변했고, 음식도 변했고, 닭 소리도, 닭도 울고, 다 변했어. 변했는데, 내면이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저 뒷줄에 앉아가지고, 구라 잘 친다. 이 내면에서 전혀 변하고, 외부적으로. 그래서 외부적으로만 변해도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왜? 그 변한 거니까. 그 환경 외부적 환경 변한 거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안 변해도 좋아지기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을 비교해보면 내면적 환경이 훨씬 더 유전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아프리카에 코끼리들이 엄니가 없어져요. 예. 세상에 코끼리가 이게 없어진대. 여러분, 들어봤어요?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아.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는 이유. 놀래겠죠. 그렇죠. 코끼리가 상아가 없다니. 산돼지에 엄니가 없다는 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코끼리에.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코끼리예요. 보세요. 없잖아. 없잖아.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옴니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1980년대 약 100만 마리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아 60만 마리가 없어졌대요. 왜 없어진 거예요? 상아 때문에 그래요. 코끼리 죽여가지고 빡! 총 쏴가지고 톱으로 상아만 잘라.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합니다.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들은, 이제, 동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빙 둘러서요. 서가지고, 코를 가지고, 그 죽은 동료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울어요. 눈물 흘려요.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요. 얼룩말들은 감성 별로예요. 얼룩말들은 자기 동료가 사자한테 잡혀가지고 조금 그냥 서가 좀 멀찌감치 보다가 가자 가버려요. 감성이 제일 없는 것들은 누구게? 감성이 제일 없는 것들은 두꺼비들이에요. 두꺼비들 이렇게 표정이 없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다가 잠자리가 탁 앉았다. 그럼 어떻게 해? 잠자리 탁 타와서 뭐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 좀 기분 좋은 표정이라도 돼야 돼. 표정대로. 그리고, 꿀꺽 삼키고 또. 코끼리는 감정이 풍부해요. 눈물도 흘리고. 그래. 자, 이게 왜 없어졌나? 다 상아 때문에 그래요. 상아 없는 코끼리 많아요. 자, 코끼리들이 다 와서 죽은 동료를 보고 있으니,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요. 그 사람들이 뭘 배가? 상아를 배가거든. 그럼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살아남으려면 뭐요?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자꾸 그걸 바라는 거예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이 유전자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아이고, 엄마, 죽어버릴까? 그러면 유전자 다 꺼져요. 네. 여러분은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상상해야 됩니다. 네. 안 낳는다는 생각,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유전자 꺼져.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부정적 생각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쳤다. 화내는 게 쉬워요? 웃는 게 쉬워요? 예,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웃는다, 용서한다, 이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받고 성내는 거는 하나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특히 내가 암에 걸렸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암 환자 취급을 안 해. 좀암 환자는, 이래 줬으면 싶은데. 나는 지금 암 환자인데. 주위 사람들이 내가 겉으로 볼때 멀쩡하니까 뭐예요? 멀쩡한 사람으로 그냥 취급을 해. 그러면, 그 멀쩡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고맙지가 않고. 아, 내 병든 사람은 멀쩡한 사람 취급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섭섭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거의 본능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경향에 지배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더 뭐예요? 건강합니다. 근데, 이암 성격,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못된 사람들 있죠. 막 욕지거리고 막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암잘안 걸려요. 이러면서 뭐야?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아. 그래서 남한테 막 상처 주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들처럼 저도 암 체질이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바에야 내가 뭐요? 그냥 누르고 지내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그렇게 싫어. 저도 참 보면 이제 밥을 먹고 제가 옛날에 미국서 위마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월급이 한 달에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에 이제 그때 그 직원들이 한 80명인가 있었는데, 그게 청소부나 의사나 그게 원장이나 다 똑같이 월급 70만 원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앞에서 총 한 300명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300명 식사하면 설거지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거지 당분이 있어요. 그 저도 설거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 KBS 그 프로그램 보면 제 설거지 하는 거 나와요. 아침에 입고 막 설거지. 저도 이제 설거지를 해봤기 때문에 설거지 할 때 이제 제일 신경질 나는 게 늦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유, 다 했는가 싶은데 또 가지고 온다고. 그 설거지 하는 데가 막 뜨겁거든요. 거기에 막 스팀 해가지고 막 그게 스팀으로 이제 그 살균하고 이제 막 그러고 막 뜨거운 물이 막 샥 나고 막 시끄럽고 덥고 막 습기 차고 막. 예? 한 시라도 빨리 뭐요? 나가고 싶어. 근데 또 갖고 온다고! 그래서 저는 설거지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밥 먹고 늦어지면 제가 불안해. 이거 지금 너무 늦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그렇게 싫어. 그쵸?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요? 어때서? 뭐, 그거 개치를 않더라고. 그니,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맨날 받고 살아요. 그리고 또 무슨 주의예요? 완벽주의야. 우리는 적당히 하는 거를 잘 몰라. 한번 시작했다 하면 뭐요? 완벽하게 끝을 내야 되는 거요. 그래서 막 피곤해서 졸리고 그런데도 막 억지로 참고 뭐요? 완벽하게 처리해놓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참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빨리 이런 병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 막, 남들이야, 뭐, 어떻든 상관없이, 그러고, 뭐,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적당히 해버리는 거. 그러면 그거 다 누가 또 맡아서 해야 돼? 예, 이제 내가 맡아서 해야 돼. 신경질 나서 죽겠는데 또 욕은 못하고. 그게, 참, 그, 암 걸린 사람들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가장 필요한 존재인데, 가장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 스트레칭 하다가도 중간에 뭐예요? 헬렐레! 하고 좀 이런 거 배워야 돼. 아시겠죠? 좀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서로 뭐예요? 예, 마음 놓고 터놓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내면의 환경에 아주 중요해요. 보세요. 코끼리들도 음미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코끼리들이 그 살고 있는 서식지, 외부적 환경은 하나도 변한 거 없지요. 똑같은 데서 살아도. 뭐가 달라져? 내면의 내 생각의 환경, 느낌의 환경. 이것을 여러분, 긍정적인 환경을 여러분이 이게 악착화 되죠. 매 순간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하기 싫어도, 그, 우리 인간은요, 나는 하기 싫은 생각을 내가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왜 어떻게 그렇게 될까? 나는 하기 싫은데 왜 나는 할까? 그래서 자기가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심합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다 보면 뭐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뭐 수두룩해요, 그런 순간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도? 어머머, 나 좀 봐. 그래. 그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아닌 말을 내가 뭐예요? 막 하는데 그게 남편 가슴에는 뭐가 될까? 빗으로 꽂힙니다. 빗으로 꽂혀. 근데 여자들은 그 사과를 잘 안 하더라고. 그 사과 안 하는 이유를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 보니까 사과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니까. 그냥 튀어나왔으니까. 네. 우리 같은 성격은 뭐예요? 그 말 한마디 해놓고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아유,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는 그 대다수 속에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려니까 스트레스 많아요, 많아요. 스트레스 많아요. 그래서 참아야 되고, 근데 이제 막, 또 막, 또 윗사람은 뭐요? 그 내 심정도 모르고, 막, 또 막.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암 잘 안 걸려. 안 잘 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병 걸려도 화끈한 병에 걸립니다. 이 암은 화끈한 병이 아니에요. 암은 만성적 질병이에요. 예. 생기는 것도 한 5년 내지 7년 걸려가지고, 예. 천천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예. 그렇게 생겨서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막 이런 사람들은요, 화끈하게 뭐 팍 쓰러져. 그래서 암 환자들 사이에는 저혈압 환자 많습니다. 왜? 자꾸 참으니까, 누르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반대편 사람들은 고혈압이 많아요. 와! 이제 이래가지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화끈한 병이죠. 그렇죠? 예. 네. 심장마비에 까! 그래서, 참, 결국 이런 걸 보면, 내면의 환경이 유전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 우리 정리를 합시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데? 환경인데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환경을 확 바꿔주면 내 자신은 내 스스로 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더 향상된 환경을 어떻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만 하면 유전자의 세부적 변화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의사들도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새로운 선택이 없다면은 의사들은 기술적으로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현대의학의 치료는 유전자 치료입니다. 근데 유전자 치료가 정말 발달해가지고 나의 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잘못 선택한 내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꺼내서 수리, 복구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을까? 수리해서 다시 세포 속에 집어넣어도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또 돌아갑니다. 또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싼 치료, 지금 아직도 그렇게 병을 치료할 만큼 그런 유전자 조작술이 발달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충분히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달해봐야 나의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바꾸지, 그 선택을 바꾸지 않는 한 도루암이 타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본래 정상적인 유전자를 내가 잘못 선택한 환경 때문에 변질이 됐다면 그 변질된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다시 재조작해서 정상 유전자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더라도 유전자는 결국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내부적, 내면적, 외부적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유전자는, 치료한 유전자는 또다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은 외부적인 환경도 바꿔주고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내면적 환경도 바꿔주는 뉴 스타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뉴 스타트.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복덩어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복도 많냐?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이런 거를 배울 이유가 뭐예요? 없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 그동안에 사람들은 진리는 안 배우고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자꾸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결국 스트레스만 받다가 이제 드디어 암에 걸리니까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야, 참, 참 암 걸리기를 뭐예요? 잘했다. 여러분이 저 친구들 좀 봐라. 쟤들은 암도 안 걸리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무슨 재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암 환자가 됐단 말이냐. 그럼 유전자 더 꺼져버려. 그렇게는 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악착 끝이 무선적이 되자 긍정적이 되자. 자, 보세요. 여기. 자, 그래서 전혀 외부적 환경에는 상관없이 내면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떤 병이든지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얘가 4살입니다, 4살. 4살 난
남자아이야. 일주일 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친척들, 친구들 다 모여서 결혼식을 하고 한 40명이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데 폭탄 테러범이 와서 이게 이락입니다, 이락. 다 죽어버렸어. 얘 혼자만 화장실 갔다가 살아났고. 밖에 나와보니까 엄마, 아빠, 형제들 다 죽었어. 그래서 고아원에. 잠이 안 와요. 누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보고 싶어. 자, 잠을 잘 수 없어. 엄마. 그래서 얘가, 그리고 뭐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죽은 모습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자기도 떨리고.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져서, 엔돌핀 유전자 꺼지고, 나를 잠을 들게 하는 물질을, 그 물질이 뭐예요? 멜라토닌입니다.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게? 그 고아원 교실에 가서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고아원 마당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엄마 품이 너무너무 그리워. 그래가지고, 보세요. 신발 딱 벗어놓고, 신발 딱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 그래서, 이곳이 지금 엄마 품이다. 라고 상상을 했어. 상상을 했더니, 멜라토닌, 그러니까 상상했다는 건뭘 바꾸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환경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이야. 엄마가 살아있고, 나를 지금 품에 품어주고 계시다. 라는 긍정적 상상이라도 긍정적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꾸 암 환자로서의 현실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 뉴 스타트를 잘하면 낫게 되어, 뭐요?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암 나아서 암이 나은 사람으로서의 나를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꾸 이암 환자가 되면 암 환자들이 제일 상상 많이 하는 게 뭐게? 암 퍼지는 상상. 머릿속에서 안 퍼져.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는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암세포들.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환경이, 노래를 해. 여러분, 암 환자가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웃으면 안 돼. 암 환자가 어떻게 웃어? 그래서 암 걸린 이후로는 웃음이 사라져버렸어. 그때 이제 암세포들은, 우리 주인이 이제 웃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뭐예요? 퍼지는 상상만 해.
감사하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기 걸렸구나. 그러다가 어쩌녁부터 노래를 불러. 그러고 막 현미밥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공기가 달라져서. 와, 아침에 깨니까 닭도 울어. 암세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오는 것 같아. 조금 기다려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이렇게 막 퍼지고, 암이요, 지 마음대로 퍼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환경이 탁 오면 암세포들도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암세포 유전자들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확 전환이 돼서 좋은 환경으로 탁 오면 암세포는, 야, 우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뭐예요? 있겠다. 그러면 퍼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T세포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T세포들이 뭐예요? 옛날에 비일비일하던 T세포들이 하룻밤새 T세포들이 생기가 나. 힘을 얻어가지고, 예.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까불다가는, 예. T세포한테 죽겠거든요?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 하게? 야, 우리 마실 것만 댕기자. 마실 댕기지 말고, 뭐예요? 이 상황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뉴스타트를 시작한 즉시 암세포들은 지금, 야, IMF가 온 것 같다. 모든 경제 활동을 뭐예요? 중단됐죠. 그래서 암세포들도 다 눈치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겠다. 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스트레칭을 하네? 아니, 모세혈관이 혈관이 막, 쭉쭉 뻗어오네? 산소 공급이 막, 쭉쭉 되네? 아, 우리가 이 암세포 신세를 벗어날 때가 뭐예요? 곧 올 것 같다. 이래서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것이 여러분이 참 좋구나, 재밌다. 강의도 재밌고 여기 설악산에서의 생활이 너무너무 뭐예요? 재밌다. 잘 왔다. 이럴수록 암세포들은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들이, 아이고, 현미밥은 들어오는데 물도 들어오고 공기도 좋고 외부적 환경은 좋아졌는데 내면에서는 자꾸 뭐요? 아이고, 퍼져. 이러면 암세포들이 이래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의 힘이라는 것이요, 이게 무지무지합니다. 여러분, 상상 중에 제일 우리 의사들을 놀랍게 하는 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상 임신입니다. 상상 임신. 세상에 배 속에 아기가 없는데 배가 뭐예요? 불러요. 유방이 뭐예요? 이 벼란박 유방이 어떻게 돼? 응. 그 유방이 그렇게 커지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산돼야만 유방이 커집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뭐가 생산해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해요. 그럼 내가 아기를 뵀다고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아기를 뵈고 싶어, 안 싶어? 너무너무 아기를 가지고 싶어.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코끼리들은 뭐요? 상아가 없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이런 간절한 바람. 이것이, 예?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던 여잔데,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주로 꺼져가지고, 다른 여자들보다 이런 여성적인, 그러한 그 특징이 좀 약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임신한 것 같아. 임신한 것 같아. 어머, 왜 임신했어? 이렇게 하면요, 여성 호르몬 유전자 켜줘. 켜져가 여성 호르몬 잡아주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입덧도 해요. 똑같아요. 이 상상의 힘, 긍정적 상상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게 유전자에 작용한다면, 부정적 상상의 힘도 강력하게 유전자를 끌 수 뭐예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 상상은 막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안 할라 그래도요. 나 하기 싫어, 부정적 상상. 그래도 막 들어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나는 하기 싫은데 왜 들어올까? 하기 싫은 생각이 왜 들어올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들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왔다. 생각이 든다. 어디서 그 생각이 들어올까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강의가 좀더 진전되고 나서 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자,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똑같아. 유전자 검사하면 두 애가 다 똑같은 유전자. 자, 얘들이 지금 7살이에요. 근데 두 여자애가 똑같이 이렇게 씩씩하고 밝고 그랬는데 6살 될 때, 얘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울증 걸려버렸어요. 우울증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서 기쁘지 않다. 이렇게 돼요. 기쁘지 않다. 왜 이렇게 됐냐?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로 아주 고생을 진딱 했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막 감기 몸살 때문에 애들 밥을 못 해줬어. 그래서 애들이 한 열흘 동안 아주 고생을 했어. 그 후로 이렇게 됐어. 얘는 우리 엄마가 아파서 우리를 밥 못 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얘는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우리 엄마가 아파서 그랬지. 우리 엄마는 틀림없이 우리를 뭐요? 사랑하고 계셔. 근데 얘는 우리 엄마는 사랑하는 척 했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야. 그 사실이 아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든 생각을 얘는 그거를 맞는 생각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거짓말,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척만 하지 진짜는 사랑하지 않더라라는 생각을 얘는 뭐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선택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그때 우리 밥을 못 해줬지. 사실은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요? 사랑하신다. 저는 딸이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있고 그런데 딸 둘이를 연년생으로 키웠어요. 야, 딸 둘이 연년생으로 키우는 거 힘듭니다. 왜? 서로가 다 어떻게 생각하게? 아빠는 언니를 더 사랑한다. 또 언니는 뭐라 그래요? 아빠는 동생.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얘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이 아빠의 진심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달라요. 와,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미워하고 둘 다 아빠를 뭐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다가 볼 일 다 봐.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네, 몰라요. 어쩌다가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실이 아니야. 나는 둘 다 너무너무 이뻐. 근데 사실이 아닌,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걔들은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두 딸, 걔네들한테, 걔네들 유전자에게 좋은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요? 아주 나쁜 생각이라고. 걔네들 유전자 자체를 자기들이 끄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야. 왜 그렇게 선택을 하는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선택이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진실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그게 사실이고 진실처럼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뭐예요? 끄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키고 암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해서는 뭐예요? 절대로 안 될 부정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할 생각은 철저히 무슨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연습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와요.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 보세요. 나는 강의 시간에도 이제 앞으로는 부정적인 생각 안 해야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안 할 거야. 맞아. 상상이라는 것이, 이 생각이라는 것이 유전자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았어. 나는 부정적인 생각 안 할 거야. 그런데 한 시간 후에 여러분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고 있나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야. 내가 안 하고 싶은 생각을 왜 나는 하고 있을까? 이것이 뉴 스타트를 이해하는 일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점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있을까? 이것과 싸워서,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싸우는 방법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좀 봐. 나는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지금 선택했네. 고약한 선택을 했네. 내 유전자에게 해로운 선택을 했네. 내 암에게 더 좋은 선택을 했네. 그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게? 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그거 하라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박사님 어떻게 그게? 아니 여러분이 방을 두 분이서 써든지 세 분이서 써든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면 나머지 두 사람이 이 사람 미쳤나?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때 두 분도 뭐예요? 같이 아하 이 사람의 지금 이 머릿속으로 뭐가 쳐들어왔어?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오고 있는구나. 우리도 같이 뭐예요? 도와주자. 그래서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깔깔 웃다가 보면 싹 없어져. 그죠? 그토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싸워서 밀어내려고 그래도 자꾸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해도 잘 안 나가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웃는 겁니다. 하하하하하. 여러분, 내가 박수를 치면, 여러분 보세요. 아, 내 모세 혈관이 쭉쭉 뻗어 나가야 되겠는데. 그거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요. 아무리 모세 혈관이 뻗어 나갔으면 좋겠다 해도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스트레칭으로 안 옮기면 뻗어 나가 안 나가? 안 나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엔돌핀이 좀 나와야 되겠네. 유전자가 좀 켜져야 되겠네. 생각을 하면 생각한다고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뭐를 해야 돼? 행동을. 박수를 치고 함성을 뭐예요? 질르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웃음소리가 제일 큰 방이 제일 회복 시간이 빠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회복 시간이 제일 느린 방은 어떤 방일까? 아이, 꼴뵈기 싫어. 여러분, 유전자 다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면의 환경을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강의를 듣고, 맞다! 박사님 강의 정말 맞는 말이야. 응. 이래서 우리가 생기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 집에 가서 부지런히 웃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콧노래 부르고 사는 사람들은 병 안 걸립니다.
매일매일 뭐요? 매일 뭐 기분 좋아. 설거지 할 때도 콧노래보다 뭐요? 유전자 다 꺼져. 그래서 그래서 어떤 남자분인데 나는 하루 종일 웃을 거야. 이 각오를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안 웃던 분인데 나는 하루 종일 웃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옆에 가까운 산에 이제 산책을 나갈 때도 나는 웃을 거야. 왜? 웃어 보니까 잡념이 사라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잡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만 들고 참 좋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일단 산에 들어가면 이제 괜찮은데 산까지 가는 그 길이 한 15분 걸려. 근데 그 15분 동안 하하하하 가려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웃을 수도 없고 웃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좋은 묘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이 안 올 때는 하고 그러 가는데 저기 이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딱 꺼내 가지고 아시겠죠? 그렇죠. 이 정도의 뭐예요? 투지가 필요해요. 투지가 필요. 이 정도. 그래서 내 마음 속을 어둠으로 채우지 말고 무엇으로 채워야 돼? 빛으로. 밝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 그래서 암 환자는 어두우면 안 돼요. 암 환자가 밝게 웃고 노래하고 하면 암이 야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투병 생활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 뉴스타트의 실천만 잘 해보면 야. 옛날부터 이렇게 살 걸. 그런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삶의 방법.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도 이 새로운 출발로 여러분 확실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